러시아 식당이라고 아예 써놨네요, 여기는. 러시아 식당. 지금 지나간 저 친구가 보니까 러시아 혼혈이네요. 중학교 교복을 입었는데, 예. 보니까 외국인데, 그러니까. 안드레. 아, 여기가 좀 메인이고, 나머지는. 진짜 대박이다. 예. 조금만. 돌아서 내려가시죠. 네. 예. 예. 3,4,8,9 그러네. 러시아 음식이네, 이건. 이렇게 사람들 그냥 계속 하는 거는 그냥. 예, 정말 저거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뭐 취미삼아 취미삼아 할 일이 있어야 돼요. 예, 예. 선생님, 초두부 아세요? 취두부? 어, 저거 진짜 엄청 막 냄새 많이 나는 두부. 저 완전히 썩어가지고 막 냄새 엄청 나. 뭐 좀 못 먹어요. 중국. 예? 해장국보다 훨씬 더. 홍어 냄새 맡아보세요. 홍어. 예, 홍어. 아,
그 냄새 많이. 예. 그거보다 한 10배. 10배보다 더 돼. 목토의 홍어. 인산이 홍어가 뭐 다 그 동네는 다 그 홍어죠. 아, 그렇구나. 사이 밑이 다 그 그냥 선생님 옛날보다 체감적으로 점점 온것도 커지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상점들이 있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넓어지고. 예.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 안전이 그 빌딩이 더 좋아지고 가격도 좀 더 좋아지고 그렇게. 저 미트랑 뷔페 같이요, 선생님. 저희 고기 뷔페예요. 고기만 있는 뷔페. 저희 가면은 휴일에 가면은 대낮부터 싸니까 그 이주민들 와서 저기서 막 회식한다고 친구들끼리. 예. 목욕탕 의자 하나씩 갖다 이렇게 앉아서 목욕탕이 뭔지 가고. 예, 목욕탕 아니 목욕탕 의자 동그란 거 아세요? 아, 동그란 거. 그거를 목욕탕. 예, 예. 그거를 얘네가 이 책상 다리 하는 게 힘드니까 그걸 이렇게 까고 앉아서도 먹어요. 선생님, 뭐 우리